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경청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비슷한 다른 하나 바꾼 그런 또 속담이 있죠. 뭐죠?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하나 더 생겼다고 해요. 뭐냐면 어린이 말을 잘 들으면, 아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모든 자료를 아이들이 뽑을 수 있는 그래서 궁금한 건 아이들에게 한마디만 말하면 아이들이 금방 찾아줍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요, 이 우측 뇌하고 이 좌측 뇌, 우뇌와 좌뇌를 이어주는 그 연결 부분이 남성들보다가 더 넓고 튼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또 내면에서도 더욱더 잘 듣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동의하세요? 대답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성분들 너무 자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자의 말은 잘 들어도 폐가 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속담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신 분 계세요? 제 유머는 좀 이렇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유머를 하면 우리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잘 안 웃어요. 그러면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웃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웃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후식입니다. 김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참 말을 안 듣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주장만 있지 대화가 없습니다. 투쟁만 있지 또 협상과 타협이 부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의 통로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나죠. 왜냐하면 지금 소통의 시대잖아요. 인터넷 하나로 전 세계와 동시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관계 속에는 참 그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는 꽉 막혀서 단절되고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른 또 아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는 신세대조차도 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성공 학습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 대학법, 화술의 법칙,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대화술,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 학습서 지침서들이 그렇게 많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는 그 대화가 안 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모르니까 서로를 잘 알 수도 없고 서로를 모르니까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밴쿠버 안에서도 참 대화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도 그런 불소통의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세상입니다. 도대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사회 각 분야도 무한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교만의 체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제가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듣지 않으면 막히고 맙니다. 막히면 답답해지고요.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듣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십니까를 이렇게 예고해 주는 천사의 예고가 성경 몇몇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복음서에는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누굽니까? 돌방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고 예수님 오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사상은요. 지금 예수님 오시 이전 훨씬 이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그렇게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아니 갈망하면서 지난 수백 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그날 밤에는 그 예수님 오신 소식을 들은 사람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연 사람이 불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야.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듣는다고 믿고 있는 백성이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오늘 이날을 정작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정말 너희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소식을 지금 전하고 왔는데 귀는 닫혀있고 가슴은 막혀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오늘 백성들이 안타깝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청하려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꼭 들어야 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목자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가슴을 가진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가서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이 목자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으로 듣는 자세 그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새겨들은 목자는 가슴으로 새겨드는 동방박사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태어난 첫날에 가서 경배하는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천사의 말,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말을
학부모들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자신의 가슴에 안는 그 어미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경청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슴으로 새겨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매년 이맘때면 동일한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무엇을 축하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의 모인 이유가 우리 구주의 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그 소리를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 할 한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오심의 결과를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라고 한다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영광과 평화라고 합니다. 영광, 평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축하되고 노래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꼭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진정 이 성탄절에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로 직접 오신 하나님,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 선물을 진정으로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관계절에 우리가 먼저 축하받고 또 영광 받아야 할 이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어린 자녀나 또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분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왜 그분이 그 자리로부터 이곳까지 오셔야만 했는지 말을. 두 번째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던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터지고 끊어진 것들이 다시 이어지고 헤어졌던 것들이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듣고 또 깨닫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경청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창급을 두른 그런 제왕의 모습이 아니라 여리기 여인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뜻이 무엇일까요? 구중궁궐 비단을 두르시고 온 것이 아니라 누추하기 짝이 없는 짐승의 마구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왕으로 오셨지만 승림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대만하던 정복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뒤집을 그 정치적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방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픈 자와 함께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며 자기는 스스로 머리 위를 꽃조차 없어서 고독과 외로움에 자기 자신을 두신 예수님, 종국에는 사형수의 형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 백성을 위한 자기의 구원사역을 감당하신 그 희생의 헌신이라는 방법, 그것이 보여주는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새겨야 할, 경청하며 새겨야 할 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청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경청하지 않으면요, 경청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론만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르러서 헤롯을 만나고 그 헤롯과 함께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에 그 본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냐면 그곳에 소돔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돔은요,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대망하던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막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동했다. 당황했다. 뒤흔들렸다. 겁이 났다. 두려웠다.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는 그 말. 왜요? 몰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뜻,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소동만 일어날 뿐이에요. 어쩔 줄 몰랐어. 두려울 뿐이었어. 겁이 날 뿐이었어.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엉뚱한 곳에 소동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곳을 축하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곳에 재물을 쏟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서 답답하지만요, 어떤 때는 정말 굉장히 잘 들어요. 너무나 아르고 정확하게 되십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보면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삽니다. 길을 갈 때도 이어폰을 끼고요, 책을 볼 때도 이어폰을 끼고, 심지어 수업시간 어떤 때는요, 예배를 위해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면 그런 걸 볼 때 아, 저 친구가 귀가 나빠서 보청기를 꼈겠거니 이렇게 이제 마음에 스스로 좀 위안을
상황 불륜은 하지만 알수록 모르십니다. 참여가 늘 키고 다니면서 뭐 온갖 노래들 다 듣고 그렇게 지나는데요. 참 말을 옆에서 무슨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때냐면 자기 이야기 할게요. 야, 어떻게 하는지 평상시에는 막 불러도 모르는데 자기 욕을 할 때는 금방 가요. 눈빛을 보는 건지 아니면 표정을 보는 건지요, 금방 그렇게 알아듣는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랬습니까? 어른들은 어떠세요?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식 얘기하면 어떨까요? 비즈니스 얘기, 골프 얘기는 어떻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막 확장식을 막 어수선한 시끄러운 식당인데요, 저 끝에서 골프 얘기가요, 이쪽 끝에서 다 들려요. 저만 듣나요? 저만 듣나?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잘 들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다이어트 잘 들려요. 자녀 교육 잘 들립니다. 옆에서 소리소리 고함을 질러도 듣지 못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잘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과목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관심입니다. 관심.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내게 관심 있는 것은요, 뚜렷하게 들리게 됐어요. 내가 집중하는 것에 그것은요, 분명 들리게 됐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리가 앞에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남편분들은요, 자기 아내 목소리는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 화음으로 들리지만 남편에게는 아내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것은 들리게 되어있어요. 분명히 뚜렷하게 들리게 되어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못 듣습니까? 왜 천사 이야기를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왜 인사이트를 못 가지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독백할 뿐이지 하나님의 들으신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귀를 열지 않았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부주의한 것입니다.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흉내만 있을 뿐 예배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많은 액세서리 중에 하나 정도로, 문화생활의 일부분으로 교회의 마당만 할일 없이 밟고 있는 까닭입니다. 믿음은 그저 성경책 속의 활자일 뿐, 우리의 감정 속의 위안일 뿐, 진정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모신 그 복된 소식을 소리쳐 외침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합창을 하고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틀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경청. 그리고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영적 성찰과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수 땅에서 되새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청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소리, 꼭 들어야 할 그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경청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주님 오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가슴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청조하는 삶 또한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